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다다입니다. 아버님 식사하세요. 저희 아버님이 오셨는데 요리하는 며느리. 근데 어떻게 아버님 계란 후라이가 다 터졌어?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요리하는 며느리예요. 다혜 아빠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3년 중에 요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아버님한테 드셨구나. 계란 후라이.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과 된장찌. 우리 오늘 아버님이 옷 사주신다고 좀 이따 나가자고 하셔가지고 남대문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그냥 간단하게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데 가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제가 원래 비립종 제거하러 가려고 했는데 또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겠어. 나 어제 아르헨을 먹었잖아. 나 진짜 오늘 손바닥이랑 발바닥도 아픈 몸살은 처음이었잖아. 근데 이게 독감은 아닌 것 같아.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진 않아 독감이. 나 몸살이 엄청 세게 온 것 같아. 영양제 먹어야지. 근데 아버님이 전복, 홍게, 과메기. 과메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다혜 아빠 사랑해요. 왜 말을 씹으세요? 사랑해요. 이렇게 한다 이거지. 여러분 가게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또 이제 아버님이 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고. 아우 아버님 식사하세요. 호호호. 아버님 식사 준비를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. 요즘 감기나 이런 게 되게 오래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잖아요. 요런 사탕을 사서 캔디를 사서 먹으면 아빠. 되게 좋대요. 우리는 근데 수저를 구분을 해놨어. 손님 건 쇠수저. 원래 나무 수저를 썼었는데 어머니랑 우리 아버님이랑 아빠랑 안 먹자. 아버님도 나무 숟가락 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. 공일하게 숟가락을 쇠로 바꿔라. 나무 안 좋다. 다 갈가 먹힌다. 우리 수저는 검은 색깔. 뭐 하는 건가? 우다다에 한번 인사해 주시면 안 돼? 처음 나오시잖아요. 안녕하세요. 오이 아빠가 조금 말을 못해. 아버님도 목 감기를 걸리셨어요. 목 감기. 근데 처음 본 것 같아요. 감기 걸리신 거. 우리 아버님이 감기 절대 안 걸리신다 했는데 다혜 이제 말을 조금씩 하려고 그래. 맞아. 다혜 바보가 아니에요. 바나나 빠 이런 거. 연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촬영 시점이. 근데 1월 중순이나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건데 저 회식 끌려가잖아요. 1월 31일 날 회식 끌려가. 다음 영상은 이제 여기서 촬영하면 외부에 끌려다니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 아버님이 정말 애기 잘 봐주세요. 맛있다. 나 진짜 어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팠거든요. 우리 엄마가 나 욕 먹지 말고 김치찌개, 된장찌개 반찬 다 해놓고 가셔. 사탕. 아니,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조금. 아버님 사탕. 아 근데 아프니까 콜라가 안 땡겨. 물이 제일 맛있어. 24년에는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야. 10만. 여러분 저의 오늘 영상은 참 며느리 영상이라서요. 설거지하는 모습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결혼 안 하고 동거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허락받고 했거든요. 저거를 동거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상견례처럼 먼저 하고 했어요.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화장실 하수청소하는 걸 몰랐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릴 때 만나가지고 청소를 겉에만 했던 거야 항상. 근데 아버님이 오셔서 화장실과 하수가 다 내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다 빼주시고. 그래서 그때 느꼈죠. 아 저기 청소하는 거구나 하면서 느꼈고. 우리 아버님 자랑을 하자면 우리 아버님은 이번에 이사 왔을 때 이사 도와주시러 오셨거든요. 오셨는데 그날 다인이가 하는 날이었어. 아기를 보고 갈만 하시잖아요. 대부분 보고 가시려고 하잖아. 궁금해서.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아기 안 보고 아기 태어나는 시간에 그냥 가시고 50일 지나서 오신 거예요. 우리 아버님은 진짜 너무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요. 근데 또 신기한 게 시할머니, 시할아버지 매너가 너무너무 좋으세요. 만화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뭐 이런 걸 한 번씩 겪어볼만 하잖아. 전혀. 나는 근데 진짜 할머니네 집 가서, 시할머니네 집 가서 할머니 해본 게 한 번인가? 그랬어? 손에 꼽는 것 같아. 정식으로 이제 결혼하고는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어쨌든 나는 소속이 됐잖아요. 그럼 설거지도 하고 당연히 해야 돼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혜 임신 중이었더니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시켰어. 근데 그래서 댓글로 욕 먹었잖아. 개념 없다고. 그리고 어제도 우리 아버님이 음식 다 해주시고 나 감기 걸려가지고. 제가 포항 가는 걸 좋아해요. 포항 가면 맨날 아버님 맛있는 걸 사다 주시고
그리고 포항 가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? 제사도 없애셨어요. 그리고 우리 집은 여자가 해야 돼요. 불공평한 걸 정말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서 만약 시댁이 그랬다면 진짜 트러블 엄청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우리 할머니네가 내가 대빵 누나야. 한 열몇 명 이렇게 친척들이 있어요. 열몇 명. 거기 여자가 친가 쪽에 두세 명인가? 그리고 다 나이대가 나보다 한 살에서 다섯 살 정도 사이에 어리거든요. 저녁이나 점심을 하는 것도 다 여자가 해야 돼요. 남자는 절대 손이 되면 안 돼. 진짜 집 아예 내가 다 하는데 얄미워 죽겠는 거야 남자애들이. 그래서 내가 남자애 하나한테 야 젓가락 숟가락 네가 놔 이랬어. 근데 할머니가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. 나 아직도 삐졌잖아. 아빠 반성하세요. 남자들도 다 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. 아버지 제 영상을 한 번씩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쨌든 나는 시집을 잘 갔다. 우리 아버님은 사주 보시면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라고. 진짜 아버님. 전 다인이 밥 먹이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는 나왔습니다. 여기 안성 스타필드 왔고요. 이런 곳은 다 강아지들도 많고 한 것 같아. 요즘 사람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대. 여러분 여기 보세요. 애를 낳으니까 이런 데밖에 안 와. 다인이는 제품에 있고요. 다이 기분이 상했어. 핸드폰 보다 뺏겼거든. 우와 여기도 진짜 좋네 여러분. 여기도 좀 이따 가보자. 아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. 그러니까.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는 여기입니다. 가자. 영상 보고 시작이래. 여러분 여기는 글로우 사파리입니다. 우와. 다이야 꼬꼬꼬꼬. 다이야 꼬꼬다 꼬꼬. 문 열고 들어가래. 우와. 여기는 성인이 17,000원 36개월 미만은 이제 공짜. 우와. 우아래 우아래. 이야. 발 들고 사진을 찍는 건가 봐. 와, 기린이랑 찍을까, 기린이랑? 여러분들,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랑 다 가족분들이랑 연말에 저녁도 다 먹고, 이제 다들 돌아가셨어요. 다 댁으로 돌아가셨다고요. 그런 의미로 말하지 마, 이렇게 행복한 연말에.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 내려가셨어요. 내려가셨어요. 우리 엄마 안 내려왔잖아. 돌아가셨어요. 댁으로 다 무사히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연말이고 애들 데리고 많이도 가자. 산책 좀 다 단체로 나가는 거 처음이야. 다빌라. 느린 걸음. 다 입어야 돼 추워가지고. 근데 반님이 입어도 들들들들거리지. 그래서 저는 오늘 낮에는 우리 집 이렇게 가족들이랑 보내고 회식을 잠깐 끌려갔다 와야 됩니다. 회식 그냥 얼굴이라도 비추고 와야 돼서 제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제가 왜 나를 찾냐 그냥 노릇이라 해도 무조건 와달라고 해가지고 갑니다. 아이 빠방이 가지고 왔어요. 단체 나오래서 어찌 얼굴 보겠다고. 단체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. 우리는 너무 웃긴다. 비 오는 거 아니겠지? 우와. 진짜 귀엽네. 이게 신발이 자꾸 걸린다. 이 자전거가 밖에서 타기엔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하고. 할머니도 실사고. 쟤 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. 저는 이런 행복을 되게 좋아해요. 왜 그래? 낙엽 본다고? 어잉? 얘 자전거 실외용 하나 사줘야 되겠다. 오늘 이건 집 가서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쓸 겁니다. 여러분 자전거 추천 좀 해주세요. 자전거 추천. 다혜야 너 뭐해? 빨리 데리고 나가. 넘어질 것 같아. 우와 꽤 잘 탄다. 재밌다. 저희 이렇게 우리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나온 건 처음이에요. 올라봐. 야 얘는 저러고 가. 절대 아빠랑 같이 안 가? 너무 웃겨 쟤. 강태 어땠니? 반짝반짝이 반짝. 뽀뽀.
팔도 난리가 났어. 넘어지고. 가자 가자. 강아지도 발짝 끼고. 여러분 버티고 버티다 지금 회식하는 시간이 다 봤어요. 아 내가 화장품이 없는데 화장품이 다 이런 게 다 선물 받은 거야. 그래도 샤넬인데 다 선물용 선물 받아가지고. 그래서 쟤는 저는 가지고 있는 립스틱들이 오래되긴 했어도 다 좋은 거예요. 선물 받은 거밖에 없어서. 누가 사준지 모르겠지만 다들 감사합니다. 이거 말고도 많아요. 저 화장해가지고 모자에 화장품 묻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여기 눈썹 아래까지만 팩트를 살짝 발라놨습니다. 지아 나 간다요. 다인이가 자고 있으니까 다인이 입으로 조금. 잘 있어 엄마. 없는 갔다 올게. 상만 찍을게요 여러분. 우리 매니저님은 다 알아요. 우리 구독자분들이. 아 진짜요? 콜라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. 아니 요즘 술집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. 좀 아까 야자타임이나 할까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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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우리 선생님들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화면이에요. 하나? 두 개? 어 좋다. 세상이 좋아졌어. 아 네. 10분쯤 좀 다 했어요. 원래 다 하는 건가? 아니요? 그래요? 매니저님. 근데 사람이 달라요. 우리 원희쌤. 어디가 엘리야? 우리 실장님. 그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 지인분들이 가게를 오시잖아요. 근데 지인이라고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지인들이 갔다 온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. 친절하게 해줘가지고. 그러니까 친절한 거 같아. 모든 보호자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그거를 하고 그 손님들이 원희쌤 얘기 안 나왔잖아. 근데 그게 왜 기대하는 거야?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인이 왔을 때 지인들은 나랑 만나는 날이 있잖아. 그럼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. 이 손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. 분명 원희쌤한테도 기분 좋은 손님들이 있을 거고 실장님한테 좋은 손님들이 있을 거야. 그래서 그거 듣는데 나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.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. 아 요즘 애견 미용사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.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좋으신 분들이거든. 나는 미용 안 이뻐도 되고 애들한테 착하게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좋더라고. 짠. 아 여러분 이제 회식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해주세요. 안녕. 여러분 저는 집에 왔어요. 이렇게 애기 키우는 집 그 부모님들은 올해 못 나가요. 야 그 바깥 활동을. 그래서 회식 가서 원래 한 30분만 있다가 금방 오려고 했는데 또 막상 가면은 재밌잖아요. 재밌어서 1시간 정도 더 있다 온 것 같아. 여기 꼬맹이 있지, 다인이 꼬맹이 있지. 가족이랑 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저희는 환경이라서 엄마도 오셨어요. 잘하네. 다혜가 이거 되게 잘 가져오더라요. 엄마 우리 토끼들 닭꼬치 시켜 먹자. 닭꼬치. 우리 맨날 잘 먹는 닭꼬치집 있거든? 귀여워. 어 고양이 있어? 할머니한테 고양이 보여줘. 고양이 있잖아. 잘한다. 귀여워. 고양이 있어요. 고양이를 좋아해. 내가 보면 더 강아지보다. 다인이도 왔어요. 방금 우리 다인이 자다 깨서 얼굴이 왜 이래? 머리 왜 이래? 이다인 잘 완전 신났다. 다혜 행복해. 23년 마지막 날이야 다혜야. 참네. 뭐 참는 거야. 다혜가 아는 동물 참나 보다. 어디 있어? 야옹 어디 있어? 야옹이 어디 있어? 거기 있어. 오, 여기. 알았어. 야옹.